주요 단신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4일부터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장로 수련회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주제로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선 예장 통합 리명석 부총회장의 설교를 비롯해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등이 특강을 진행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최근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생필품과 구호물품이 담긴 박스 1,000개를 전할 계획입니다. 사랑광주리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내달 2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은 7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엔 감리회, 기장, 예장통합 등이 회원교단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이 고려인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사랑밭은 한글교실 운영, 문화와 예절, 인성교육, 빈곤가정의 후원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랑밭은 고려인들은 피로 이어진 한 민족이라며 81년 전 강제 이주로 이방인이 돼버린 고려인들을 함께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